고도리 썰툰. 호돌이의 사이다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미술 입시를 앞두고 일어난 일이었어요. 제가 다니던 학원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보통은 30명 넘게 다니는 다른 미술학원들과 달리 소수로 10명 안팎으로밖에 학생들이 없어서 모든 친구들은 함께 밥도 먹고 주말에 다 같이 놀 정도로 친했습니다. 입시가 시작된 지 언세 달이 흐르고 나서 조금 늦게 들어온 한 남학생으로 인해 학원의 분위기는 조금 안 좋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학생을 이제부터 M이라고 하겠습니다. 처음에 M은 친구들과 전혀 대화를 하지 않고 혼자서만 그림을 그리다가 학원이 끝난 이후에는 학원에서 운영하는 버스가 아닌 시내버스를 타고 귀가를 했습니다. 그런 M의 모습을 보고 남자애들이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M과 같이 밥도 먹고 함께 다니며 학원을 안 가는 날에도 모여 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M이 온 지 두 달이 지나자 여자애들과도 인사를 하고 친해지자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친구들 전부 다 들고 있던 연필을 놓고 끼리끼리 모여 얘기하거나 놀지만 M은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자신의 그림만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표정을 찡그리며 애들한테 시끄럽다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 모습에 다른 친구들은 모두 아 얘가 대학 입시 때문에 좀 예민한가 보다. 대학 입시에 대한 욕심이 많구나 생각하여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며 조용히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수업시간 2시간 전 친구들이 학교 얘기를 하거나 시험 기간일 때 시험 성적에 대한 얘기를 꺼내어도 시끄럽다면서 예민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몇몇 친구들은 아직 수업 시작도 아닌데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나 다른 친구들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거나 학원 밖으로 나가서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고등학교 3학년이다 보니 거의 2주에 두 번씩은 미술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때마다 친구들은 다들 집중하고 예민한 상태라 절대로 서로 건들거나 하진 않아요. 그런데 M 이 자식은 우리의 배려에 반감할 만한 여러 행동을 하면서 내로남불의 정석을 보여주었고 애들은 M을 싫어하게 되었어요. M은 결국 자신의 성격을 못 고치고 제멋대로 하다가 원하던 서울 학교도 떨어지고 그림 실력이 아닌 내신과 면접으로 어떤 학교에 합격했다고 하네요. 1년 동안 냈던 학원비를 날려먹은 셈이죠. 그 이후로 M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뒷담화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여자애들의 외모 품평에 성희롱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예시로 애인은 솔직히 얼굴도 안 예쁜데 화장은 왜 하는지 모르겠어. 진짜 이해가 안 간다니까. 안 그래? B는 얼굴도 예쁘고 화장도 잘하는데 다리가 굵어서 치마 예쁜 별로더라. 이런 식으로 친구들 뒤에서 품평을 하고 욕을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M이 보낸 연락 전부 싹 다 나한테 캡처해서 보내라고 하고 M이 했던 모든 짓을 학원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원 대표로 M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야, 너 학원 그만두고 이제 볼 일도 없으니까 경고한다. 네가 학원에 있을 때 했던 모든 험담, 외모 품평, 성희롱, 그리고 버스에서 나한테 죽여버릴 거라고 했던 거 전부 다 너 성인 되고 나서 싹 다 고소해서 성인 축하 기념으로 고소장 먹이기 전에 진짜 더 이상 B한테 연락하지 마라. 내가 입시 때까지는 참고 넘어가줬는데 성인 되고 나서도 그 짓거리 하면 바로 고소할 테니까 하시는 화풀이 하지 말고 진짜 영원히 꺼져라. 마지막 경고다. 처음에는 자기한테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듯이 고소해봐라고 비웃던 M은 결국 고소가 두렵긴 한 모양인지 차단을 하고 사라졌습니다. 아직도 그 성격 그대로일까? 그 성격으로 어떻게 살고 있을까? 라고 말하며 친구들 사이에서는 볼드모트처럼 꺼내선 안 되는 이름의 존재마냥 취급하면서도 가끔 꺼내서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